안녕하세요. 닥터프렌즈입니다. 해부 실습 이제 저도 학생 때 처음에 이제 의대 가면은 많이 물어보거든요. 해부 실습 많이 물어보죠. 네, 그때 저는 맨날 하는 말이 있었어요. 저는 그 해부 실습 첫날이 너무 기억에 남았어요. 이제 딱 들어갔는데 해부 실습실이 저희 지하에 있었어요. 물론 되게 경건한 그런 배움의 장소 저도 다 아는데 딱 처음 들어갔는데 11개의 관이 그 실습대 위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. 저는 일단 그 비주얼에서 뭔가 약간 좀 되게 내가 이제 진짜 의대생이 됐구나라는 약간 그런 충격? 교수님이 이제 이분들에 대해 설명을 해줘요. 기증하신 분들, 아는 분도 있었고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춘 다음에 동시에 관 11개를 저희가 열어요. 그 순간이 되게 비주얼적인 그 씬이 한 번도 살면서 그런 광경을 볼 일이 없잖아요, 사실. 연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한테도 이제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고 이제 배움의 시작이니까 그 처음 11개의 은색관은 잊을 수가 없죠. 저는 포르말린 냄새 항상 해부 실습 생각하면 그 냄새가 기억이 나거든요. 해부 1등이었잖아요. 네, 저는 되게 열심히 했죠. 네. 적성에 맞아가지고 해부 1등. 그 포르말린 냄새 처음 그게 항상 잊혀지질 않고 그리고 해부 실습이 저는 되게 사실 되게 재밌었어요. 맨날 글로 써진 거 해부는 뭐 팔은 이렇게 생겼다 맞아, 뭐 근육은 이렇게 생겼다 그렇게 뭐 그림이 있긴 하지만 사실 머릿속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해부 실습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약간 입체적으로 3D처럼 온몸의 뼈를 생각하면은 이제 뭐 뼈가 하나씩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붙어서 모든 의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근육을 생각하면 이제 근육이 대단, 이렇게 붙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신경과 혈관이 이렇게 가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딱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재밌고 이제 그런 기회를 사실 선사해 주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기증자분들이 그건 항상 감사하죠. 뭐 해부학이 제 기억으로는 8학점이었던 것 같아요. 예, 그만큼 의대에서 좀 상징적인 수업이었던 것 같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가족 모임이나 아니면 뭐 소개팅이나 미팅 가면 되게 뭐 해보셨어요? 해보셨겠다 뭐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봤던 것 같고 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런 공포영화에 나오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고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.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배워야 되니까 우리도 예. 네. 그래서 조교님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오늘 확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교과서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고 바빴던 시간이고 바쁘고 어렵죠. 그렇죠. 예. 책에 나와 있는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못 찾아가지고 달라.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없어. 내가 찾으면 없어요. 근데 또 교수님이 오면은 있어요. 짝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 다시 신경이 나와.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제 주변에 해부학 수업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잘했던 친구들이 확실히 서저리 그 수술하는 과 쪽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 못해서 이렇게 수술과 관련 없는 과를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저도 그런 걸 수 있겠네요. 내과 하고 있습니다. 예, 잘해서 또 이비인후과 공교롭게 또 수술하는 과를 갔구나.